그리고 또 특히나 장유상 배우는 이번 보도 지침이 인생에서 첫 연극에 도전하시는 거였잖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전부터 좋은 공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되게 강력하고 무겁고 했기 때문에 좀 부담도 있었는데 이제 다른 영상 매체 연기를 하면서 좀 어떤 좀 짧은 호흡들의 연기만 계속 하게 되니까 좀 긴 호흡에 대한 연기에 뭔가 좀 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주변에 얘기하고 다녔어요. 연극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던 와중에 딱 마침 보도지침이라는 좋은 연극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제가 장유상 배우에 대한 그 소문 어디까지에 대한 소문인데 네. 제가 하나 풀겠습니다. 우리 장유상 배우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. 독립영화계의 아이돌이다. 이분은 독립영화계를 한때 평정하고 이렇게 많은 그 보이지 않는 팬들을 그냥 이끌고 있는 아이돌이다. 이런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. 맞나요? 아니고요. 이게 뭐 독립영화 열심히 하긴 했었어요. 그래서 아닙니다. 저도 좀 뒷조사를 해본 바로는 유상 씨 참 쑥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. 정말 이거 전에 들은 얘기여서 네. 세종대학교 유연석이요. 네. 그거 제가 연석이 아는데 그 안 좋은 거 아닌가요? 아니 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지금 다 폭로되고 있어. 그리고 이런 말은 빼놓지 않더군요. 저 순진 무구하게 생긴 얼굴에 속지 마라. 그는 철저하게 남자다 이런 얘기를. 네, 누가 해주시는 말이에요? 아 측근에 의하면. 정보원 보호. 그래서 저는 저 배우를 한번 캐보고 싶다.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했는데 오늘 그 매력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네 부끄럽습니다. 자 오종혁 씨랑 민수 씨는. 네네.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라고요? 네네. 네, 저희는 어느덧 세 번째 그렇죠. 같이 하는 작품. 그럼 막 호흡이 척척 맞으시겠어요? 확실히 편하네요. 네. 연기를 할 때 편하네요. 어쨌든 민수 씨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근데 호흡이 너무 좋은 친구라 그냥 대화만 해도 연기가 같이 되는 친구. 지금 오종혁 씨는 편하다고 했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굉장히 대립각을 이루고 계시거든요. 네네네, 그렇죠. 어떻게 보면 항상 뭔가 의견이 다르고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거는 이거다, 아니다, 이거다 뭐 이렇게 하는 법정에서의 네네. 그 역할 치열하게 부딪히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친하셨구나. 근데 어떻게 보면 장유상 씨랑 이제 오종혁 씨랑 이렇게 변호사 역할 분은 세 분이서 뭔가 똘똘 이렇게 자신의 논지를 펴는 입장이고 검사 입장에서는 아니다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혼자만 서 계시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떠세요?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3대1의 대립구조에 그렇죠. 세워져 있는 거죠. 뭐 주혁이, 정백,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변호사인 승욱이 이렇게 3대1로 대립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공연이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그 현재 법정신에서는 대립구조가 정말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항상 쳐내요. 외로움을 분명히 느끼지만 네. 쳐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공연에서는 이게 과거신으로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과거신에서는 정말 친하고 정말 가깝고 막 브로맨스라고 말할 정도의 가까운 우정이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서도 그랬고 연습을 하면서도 그랬고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네. 약간 중간 지점이 없어요. 네. 관객들은 또 그 사이에서 엄청난 네. 희열을 느끼겠네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해졌죠. 네, 정말 혈액순환이 잘 되고. 네, 혈액순환이 정말 잘 되고. 장수할 거예요. 카타르시스가 올 것 같습니다. 네.